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분들이 그 네. 열기가 식기도 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를 접수하러 온 여신들이 나타났군요. 이분들을 보시려면 더 큰 박수 함성이 필요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어서 오세요. 야하! 키 오프 키 오프 키 오프 키 오프. 아, 인사 부탁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벨부터 인사할까요? 벨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보컬 벨입니다. 벨. 와우.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댄서 나띠입니다. 나띠. 나띠.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 줄리.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에 더 성숙하게 돌아온 하늘입니다. 와, 6개월 만에 컬트 쇼에 또 나와주셨어요. 와,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에 또 스티키라는 노래가 아주 되게 이어져 난리. 되게 그냥 뭐 사람들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노래 그대로 그냥. 스티키. 그죠? 네. 그러니까 아, 너무 너무 좋았어. 뉴스만 넘기면 전부 다 그냥. 스티키 스티키. 네. 아, 너의 알고리즘이 걸렸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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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분기별에 한 번씩 나오긴 한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다음 활동을 다음 준비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다음 활동을 동시에 네. 준비해요. 네. 계속 그렇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미니 앨범 준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안 쉬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또 겨울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 콘서트랑 미주 투어까지 우와.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이야, 미주 투어. 와, 야, 아메리칸, 아메리칸, 야, 햄버거, 아, USA로 가는 거예요. 피자, 햄버거 마음껏 먹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컴백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기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느낌. 그죠. 와, 체력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제일 건강한 게 누군 것 같아요? 멤버들이 볼 때. 아무래도 저희 막내가 제일 체력이 건강하지 제일 않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스? 네.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 운동을 좋아해요? 네. 아, 어떤 운동 좋아해요 주로? 근력 운동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헬스. 어, 이거 근력 근력부터 황철 아닙니까? 아주 좋아요. 예. 네. 와, 어, 3대 이런 거 막 근데 그 뭔가 그런 건 안 해? 뭐 치는 거는 잘 못하고. 무게 치는 건 안 하고. 네. 안 하고 안 하고. 어. 그럼 어디가? 어디 천국의 계단 같은 거 올라가요? 네네네. 오. 천국의 계단 여러분들 그냥 뭐 말이 천국의 계단이지 5분만 타보십시오. 천국 진짜 보입니다 진짜로. 가요, 가요. 어? 이거 천국 아이가. 맞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어. 안 쉬고 며칠까지 올라가요? 안 쉬고 천층까지. 천층까지 올라간다고요? 와 천층? 거짓말이죠. 야, 그래. 아니 당연히. 아니 저 아니, 막내가 이렇게 뻔뻔해졌어. 어? 아, 뻔뻔해졌어. 그쵸. 강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층으로 봤을 때 제가 50층까지 간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70층. 아 저는 빠른 걸음 이제 시간 재면서 빠르게. 그렇지. 갔대. 그래서 한 15분 만에 70층 올라왔어요. 어, 어 맞아요. 그렇게 어, 하는 어, 거예요. 어, 어. 네. 빠르게 하는 건데 20층에서 한번 누웠다가 멘붕이 한번 예, 와요. 20층에서 한번 누웠다가 갔거든요. 맞아 맞아 아, 맞아. 대단하네. 예, 자 김태우 씨의 문자를 읽겠습니다. 키오프 작년 컬투쇼 화성 공개 방송에서 처음 봤었는데 셋째 줄에서 미친 듯이 함성 지른 40대 아저씨 팬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셨네요. 어, 물론 기억하죠. 남자 40대 아저씨가 으아 이렇게 하셨던 그렇게 디테일한 기억이 나거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무대에서 오~ 바라볼 때 좌측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화성 공개 방송에서 맞아요. 그때 저희 다 화이트 착 입고 배드뉴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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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막내 막내가 많이 막내가 많이 뻔뻔해졌네. 막내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네. 것 같아. 자 이번에 신곡 얘기해 봅시다. 홍보하시죠. Get Loud. 네, Get Loud는 이제 Get Loud는요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노래인데요. 꿈과 현실과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노래입니다. 뭔가 몰입했을 때의 우리의 아티스트적인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Get Loud. 제목은 뭐 좀 소리쳐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어, 뭐 그딴 얘기인데. 맞아요. 그딴 얘기. 어, 근데 몰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몰입. 그렇습니다. 자 몰입해서 우리 케오페 얘기 좀 계속 들어볼게요. 역시 벨 씨가 작곡. 맞아요. 이번에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야. 역시 늘 작곡을 와우. 아. 어. 어디서 영감을 얻어낸 곡이에요, 이거는? 영감은 멤버들인 것 같아요. 멤버들을 보면서
그쵸. 이 곡이 멜로디가 생각난 거야? 그렇죠. 멤버들 자체가 영감이죠. 이야~ 워낙 잘하니까. 너무 좋은 말이다. 말이다. 한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와. 그렇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되게 복 받은 거라 생각해요. 아~ 멤버들이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감이를 받았어. 다행이다. 와, 그러면 계속 멤버를 보고 있으면 곡이 계속 쏟아지겠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야? 또 어렵더라고요. 이번 그 미니 앨범에는 이 곡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어떤 곡들이 또 들어있나요? 저희 이번 앨범에 총 일곱 곡이 들어. 많이 들어있네.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앨범 너무 이쁘다. 근데 정말 하나하나 다 저희가 애정을 많이 담아서 진짜 좋은 곡들이 이번에는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 타이틀곡 말고 각자 멤버가 하나씩 또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있으면 하나씩 해봐요. 있어요. 겹치지 않게. 네, 저부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줄리. 이글루라는 곡이. 이글루. 네, 이 곡은 저희가 했던 곡들 중에서 제일 힙합. 이라고 할 수 있는 랩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르로 볼 땐 힙합 쪽에 네, 가까운 힙합이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있는 곡입니다. 퍼포먼스까지 네. 있는 곡. 그거를 이제 이글루를 추천해 주셨고 나띠는? 저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R&B를 추천해 드릴게요. Chemistry라는 곡인데 Chemistry. 되게 슬로우 잼이면서도 좀 90년대 그런 R&B 느낌을 나타내는 곡입니다. 살짝만 불러볼 수 있어요? Chemistry. How you feeling? I'm keepy 스며드는 flow. My groove, my voice, emotion 낙세 일어난 야 와. 나이스. 음색 너무 좋다. 음색이 너무 좋아요. 나띠는 노래도 잘하고 춤을 또 너무 잘 추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 갖췄어, 다 갖췄어. 아까 우리 저희 들어오기 전에 봤잖아요, 춤추시는 거를. 와,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엄청 인정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춤 실력을? 저요? 예. 네. 아니요. 당신의 춤 실력을 엄청 인정하더라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하늘. 저는 수록곡 중에 Back to Me라는 곡을 Back to Me. 네, 가장 최애입니다. 그게 밴드 사운드에 약간 경쾌하고 밝은 그런 곡인데 그게 뭔가 다 같이 떼창하기에 너무 좋은 곡이어서 Back to Me. 네, 좋아합니다. Back to Me. 우리 Bad은요, 그러면? 이제 No One But Us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팝 느낌이 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진짜 그냥 빌보드 차트에 있는 팝송 느낌이 나는 EDM 장르의 곡인데 EDM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야, 이번 그 Get Loud의 안무는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안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힙한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해외 안무가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자베라는 안무가랑 안무가가 네. 이자베? 네. 저희 댄스팀과 함께 이제 협업한 했습니다. 와, 그래요? 근데 뭐 워낙에 나띠는 춤을 잘 추지만 다 잘 추지만 그래도 그중에 나띠가 보기에 이 친구의 습득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얘 빠르다. 배우는 본인 빼고 일단 제 짝꿍이 줄리 언니인데 줄리 네, 이제 느낌도 줄리. 너무 잘 살리고 딱 그 외국 언니 바이브를 내고 있는 우리 리더 역할 하면서도 같이 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들어봐야 돼요. 여유가 좀 되시면 라이브 하시다가 좀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실게요. Get Loud.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런 곡들이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정말 몰입해서 네.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입해서 네. 자, 준비되시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Get Loud. 다른 space,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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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baby, go cha-cha. Get ready to turn it on. Is it real? Is it real?
Let me show you how we do it in mode. I can bring you color dream my fidget in a minute. Shoot the rules of the body like that.네. 살짝 살짝 흔들었는데도 이 바이브가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예. 아~ 이 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어도 알잖아요, 바이브. 그렇죠.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야. 4507님부터 해서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멤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응 문자 좀 읽어 볼까요? 하늘부터. 4507님 어디서 저런 예쁜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출까요? 키워라 흥해라. 키오프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키오라로 헷갈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브 라이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키오프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다음 분 주시는 게 어디예요? 동작 하나하나에 너무 멋이 가득하다. 감사합니다. 네, 나띠 다음 문자도 읽어주세요. 네, 최선호님께서 키오프 라이브는 말해 뭐해. 오늘도 덕분에 기호강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선 씨. 노래가 신나고 요염해요. 요염해요. 몰랐네요. 요염한 줄은 몰랐는데. 와, 요염한 단어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아까 좀 미주 투어도 얘기가 나오고 해외 네. 공연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 어디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첫 계획. 월드 투어니까 그죠. 네. 미국 이제 전 방방 곳곳을 다 돌아다녀요. 미국. 네, 거의 네. 총 20개 도시. 20개 도시? 네. 미국, 캐나다 20개 도시니까 북미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버스를 타고 야. 이제 이렇게 로드트립처럼. 와, 네.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대도시는 다 가는 거예요? 뉴욕도 가고 워싱턴 뭐 네, 다 뉴저지. 네. 그죠? 이 브런토, 밴쿠버. 그렇죠. 그때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건강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사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맞아. 관광도 좀 하고 해요? 어. 저희도 계획이 있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이어서 처음이야 미주 투어는? 네,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월드 투어래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완전 진짜 로드 투어. 아 로드 투어야? 로드 투어구나. 네. 야 그러면 거의 횡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쭉 타고 그 버스에 다 있잖아요, 그죠? 어 재밌겠는데? 나름 또 재미는 있겠다. 같이 오실래요? 제가요? 같이. 아니, 방송을 해야 돼갖고. 아, 나 가고 싶다. 나 초대받았는데 지금. 버스에서 공식적으로 드릴게요. 초대는 감사합니다. 어,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자 계속 얘기해 줬을 수 있어요. 얘들 지치지 않게 나는 계속 떠들어줘야지. 어, 재밌겠다 그럼. 뭐 아니, 버스에서 자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버스에서 잡니다. 어? 버스에서. 그죠 그게 이제 다 있으니까. 아, 다 있는. 아, 타워장이랑 네. 다 있어요. 야, 그건 재밌겠다. 그럼 뭐. 집이 버스구나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럼 오늘 공연 끝나고 집 가자 그럼 버스로 가는 거네. 네. 버스 타고 이동하고. 와. 혹시 뭐 참을미 있어요? 그래 참을미 있으면 힘들 텐데. 멀미. 있어요. 아 있어?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면 저 뭐 멀미약을 먹든가 해야 되겠네. 예. 먹든가 붙이든가 네. 붙이든가 해야 되겠네. 와. 그러면 그거를 다니면 돈 쓸 일은 없겠다 그죠? 그런가? 한정되어 있을까? 그 안에 이제 준비된 걸로만 다 해야 된다. 아~ 어디 이렇게 어디 쇼핑 다니고 그런 것도 하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모르겠네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매니저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네요. 가장 예, 안 가본 도시 중에 가장 기대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기대되는 도시. 저는 사실 미국 쪽을 아예 안 가. 아, 처음이야. 하늘은 처음이구나. 어. 그럼 뭐 다 기대되겠죠. 네, 맞아요. 뉴욕도 막 그럼요. 좋잖아요. 전광판 보면서 오, 되게 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와, 고향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 워싱턴 시애틀 출신이거든요, 제가. 아, 시애틀. 네, 이번에 거기서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색다른 마음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되게 그게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거기 저 친구들이 좀 있나요? 아, 거기에 친구들은 다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어. 아, 딴 데로 가버렸어. 돌아간 거죠. 네. 어, 그 DC 많이 해준다는 거. 예, DC. 중요한 게 왜냐면 예, 그 DC 엄청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평생 DC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쇼핑을 하라고 내려줬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키오프가 아직 정산 받기 전이라는 소식이 있던데. 아하. 와. 정산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하. 근데 저희가 되게 컴백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제 1년 좀 넘은 상태여가지고 아직 정산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죠. 얘기하려고 다닌다. 네, 지금 여기 관계자가 지금 한 번 들어와 계신데 네, 네. 네, 미주 아니에요? 미주 투어 전에 정산 계획 있나요? 그분은 모르세요. 그분은 모르세요. 저희 경호원분이 경호하시는 분. 아, 죄송해요. 아, 경호하시구나. 아, 저분도 야, 저분도 정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 죄송해요. 저분도 이제 저는 회사 관계자분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시길래. 아, 저분도 정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산을 만약에 받으면 내가 이거는 진짜 사보고 싶다. 내 돈으로 내 돈 내산으로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 정산에 딱 사고 싶은 거 딱 빡. 엄청난 거요? 엄청난 거요? 이거 뭐 아무거나 하고 싶어. 저는 부모님 집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미국 이제 국적이다 보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야, 현여야. 현여다. 현여다. 부모님 부모님 집 하늘은. 너무 큰 거를 처음에 얘기해서 딴 사람들이 난 백 사고 싶어. 야, 잠깐만. 그럼 나는 땅을 사야 되나 약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예. 아니 제가 전기 자전거 사고 싶다고 하니까 말이 쏙 들어갔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 제 돈으로 다 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저는 근데 가족끼리 제주도도 못 가봤어가지고. 아 진짜. 제주도라도 어디라도 가족끼리. 네네네. 네가 번 돈으로요? 네, 제가 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예. 하늘이 쏜다 해가지고. 네네. 예. 나띠는 뭐 하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워낙 너무 어릴 때 한국에 와서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받고 자라가지고 예, 좀 부모님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이야, 효녀들의 효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효녀돌. 한 분만 지금 전기자전거. 저도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그 후에 전기자전거를 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벨님께서 예, 예, 뭐요? 따랑따랑. 어? 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잘하고 있었고 키오프의 막내 우리 하늘씨 별명이 연하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지? 네. 약간 무심하게 아~ 챙겨주는 그런 친데레 느낌이 있어가지고, 있구나. 네. 언니들 챙겨주는 거야? 네, 그런 거를 저는 몰랐는데 그거를 보시고 팬분들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아, 팬들이 볼 때. 실제로 사주를 보니까 키오프 언니들이 개고 하늘 씨가 닭이야. 닭인데 닭이라는 동물이 개를 품어주는 사주라고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나온 게 아닌가. 억지로 사주를 봐서 끼워 맞춘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강아지? 저 근데 개띠예요. 근데 개띠야 닭띠예요. 그러니까. 닭띠야? 네, 닭띠. 나는 원숭이띠. 전 이 난 나띠. 아 이거 할 줄 알았어. 난 나띠예요. 아까 워싱턴 DC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아 진짜. 내가 이거 하라고 판 깔아준 거야. 난 나띠요. 귀여웠어요 나띠. 아 어디 줄리 씨의 친오빠는 또 작가님이시네요. 맞아요. 와 요즘에 또 한강 작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오빠는 어떤 작품을 써요? 한 요셉 작가님인데. 아 오빠는 일단 영어 교수님이고 시 기반인 책들도 쓰고 시. 네, 시도 쓰고 그리고 뭔가 한국과 미국
그 문화적인 거를 녹여내서 소설을 쓰는 작품. 노블. 예. 네. Yeah. 우와. 멋지다, 조셉. 그러면 한 씨들이 글을 잘 쓰나 봐요. 한강. 누가 봐요. 한 요셉. 한. 줄리. 그 가사도 잘 쓰겠다. 그럼 오빠 닮았으면 오빠. 오, 오, 오. 그지? 네. 오. 그러네요. 한 씨가 좀 뭐가 있나 봐요. 그러네. 한석봉님도. 아 글로 올라가요 갑자기? 한 씨야. 아 그쪽으로 올라가요? 응. 다 글이야. 아 그러네요. 맞긴 맞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오, 대박이야. 오. 베리 잘 찾아냈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가만히 있다가. Here we go. Here we go. 자, Get Loud로 돌아온 우리 키오프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Get Loud 활동이 시작했는데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Get Loud 소리쳐요! 그리고 오늘 컬트쇼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땡큐. 자, 키오프였습니다, 여러분. 야하! Let me show you how we move. I did the mood deck. I can bring it color dream and now you fit you in a minute. Shoot the roof of the vibe. I like that. Like that. I'm on fire. Some shinin' illusion. No, sometimes I just want no sensation. Hello.